아나운서 방송인 하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지TV가요, 55 챌린지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55 챌린지는 5천만 국민이 오늘도 행복한 챌린지라고 해서 여러 채널로 나눠져 있는 이 복지TV 채널 번호를 하나 55번으로 통합하자는 의미로 지금 국민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로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특히나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국민청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챌린지 함께 해주세요. 제발요. 복지TV 아나운서 조은설입니다. 장애인분들과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함께하는 복지TV에서요 55 챌린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55 챌린지는요 5천만 국민이 오늘도 행복한 채널을 만들자라는 내용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요. 바로 복지TV 채널 번호를 55번으로 통합하는 청원입니다. 네이버에서요 청와대 국민청원을 검색하시고요. 첫 번째 페이지로 접속을 하셔서 우측 상단에 있는 돋보기 클릭해 주시고요. 복지 채널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요 바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청원 및 제의 카테고리를 선택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검색을 눌러주시면 가장 첫 번째에 장애인을 위한 같은 번호로 보고 싶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께서 청원 동의를 해주셔야 우리 시각장애인분들이나 또 소외된 이웃분들 그리고 보다 많은 분들께서 복지TV와 함께 해주실 수 있고요. 채널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단 1분만 투자 하셔서 청원에 동의해 주시고요. 복지TV가 55번이 되는데 큰 힘을 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55 챌린지 동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